노원구의회에선 내년도 구살림에 필요한 예산 심사가 한창인데요. 그런데 업무 계획 보고 중 노원 탈축제 비용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박선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집행부가 의회에 제출한 내년 탈축제 예산은 1억 9천만 원입니다. 올해와 같은 예산이지만 의회는 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노원 탈축제가 2년 연속 서울시 대표 브랜드 축제로 선정돼 서울시에서 1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결국 2억 9천만 원 규모가 되면서 필요하지 않은 곳에도 예산 집행이 있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작년에 예산을 잡을 때 1억 9천이었는데 갑자기 서울에서 1억이 내려오니 집행할 때 집행할 때좀 세밀히 살펴달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물가 상승에 따른 인건비 추가 발생과 신규 탈 제작비 등에 서울시 예산이 사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직원들 이제 근무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보수가 이제 한 2,500 늘어났고요. 이제 지적사항이 탈이 안 보인다 그래가지고 법무부에서 탈을 좀더 강하게 위해서 탈 등의 제작비로 이제 한 2,1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의회 측은 예산 결산에 대한 관리 감독 소홀 문제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산 결산을 탈축제 운영위에서 맡고 있다 보니 의원들의 예산 집행 공개 요청을 뒤로 미루거나 정례회가 임박해 자료 제출을 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결국은 그에 대한 질의를 하면 이 집행도 우리 집행부에서 관여를 하지 않고 탈축제 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는 결산서만 받아봅니다. 뭐 이렇게 나온다면. 집행부는 이에 대해 행사의 성격이 주민 주도형 행사인 만큼 민간에게 자율성을 보장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세부 내역은 좀더 챙기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민간 주도형 주민 주도형 그 축제로서 이제 그 성격을 기준지고 최소한의 저희 이제 행정기관의 개입은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저희들 좀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원 탈축제를 둘러싼 의회와 집행부의 공방, 구의회는 내년도 탈축제 예산을 대폭 삭감할 뜻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제케이블TV 박선아입니다.